공공자금으로 공립처럼 운영하는 광주 유일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교육청이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영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공립에 준해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받아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학부모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시범 운영 기간인 내년 2월 이후 모든 지원이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개인이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운영난이 사실은 가장 많이 힘든 것 같고요.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3법이 제정되는 등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제도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영형 유치원이 아닌 다른 사립 유치원도 모두 이 법의 제재를 받고 모든 환경들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 왜 공영형 유치원만 특혜를 주냐라는 반대의 얘기부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은 공영형 유치원 지원 중단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교육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유치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벌었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또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유치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작 공영형 유치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이중적 처사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